할렐루야! 저녁을 안 잡셨나? 할렐루야! 논산훈련소 복받을지어다! 한국 CBMC 복받을지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C, Connecting. B, Business. M, Marketplace. C, Christ. 저 영어 잘하죠? 어떤 장로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앵무새 꼭 말 한마디를 배웠는데 뽀뽀합시다. 목사님 신방 와도 뽀뽀합시다. 애들 학교 갔다 와도 뽀뽀합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른 말 한마디 가르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맨날 뽀뽀합시다요. 그런데 그 도시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도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목사님 앵무새 꼭 말 한마디 하는데 기도합시다. 목사님 설교하고 와도 기도합시다. 사모님 시장 갔다 와도 기도합시다. 애들 학교 갔다 와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 앵무새를 목사님 앵무새장에 일주일만 가둬놓으면 뽀뽀합시다가 변해서 기도합시다로 변할 줄 믿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자기 앵무새를 목사님 앵무새장에 갖다 넣습니다. 앵무새 두 마리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주댕이를 콕콕콕콕 쪼더니 장로님 앵무새가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주여 내 기도가 응답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모이신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민간단체가 부대에 들어와서 대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요. 여러분의 주제가 희망과 미래의 역사를 창조한다. 여러분은 이미 논산훈련소에서 어제부터 역사를 창조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역사 창조합시다. CBMC여 꿈을 가지세요. 아멘이 좀 컸으면 신날 텐데. 견고한 기초 위에 미래와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새 역사를, 교회에서 새 역사를, 사업지에서 새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새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새 역사를 CBMC가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대의를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과감하게 뜻을 단행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많은 단체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정치가 윌리엄 웨어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와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1834년 7월 31일을 기해서 8만 명의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전 세계 역사를 회골 긋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쳐 미국 역시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 웨버포스라고 하는 한 사람 서양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사회악에 맞선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던 윌리엄 웨어포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894년에 일어난 대규모 민중혁명인 우리나라의 농학농민운동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커다란 전환기를 이루었던 혁명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를 타파했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항일의병투쟁으로 계승되어 이전에 없었던
새 역사가 대한민국에 창조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7,000명의 회원을 가진 CBMC,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반박한 95개 논조를 1517년 발표하여 이를 계기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며 새 역사를 창조한 이 종교개혁은 금년도에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기독교의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7,000명이 넘는 한국의 CBMC, 이제 새 역사를 쓸 때가 온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1735년 5월 24일 회심을 하고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산적돼 있던 영국 전역을 다니며 경건운동과 사회운동을 펼쳐 홀리클럽을 조직하여 자기 성찰을 위하여 경건훈련과 빈민구제활동, 교육사범 등의 가난한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역사를 통해 한국을 변화시킨 새 역사를 창조한 찰스 존 웨슬리 두 사람이었습니다. 7,000명이 넘는 CBMC 회원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MC가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을 많이 확보했을 겁니다. 교제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불신 사회에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정치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세요. 교육 제도를 변화시키지요. 미션 학교의 교목 제도를 폐지한 대한민국 정부 CBMC가 바꿔놔야 됩니다. 만약 국회의원 멤버 중에서 10명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한국 국회는 바뀌어질 겁니다. CBMC 멤버 중에서 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까? 아멘 안 해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빌리 그램 목사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램 목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7월 25일 호족 생일에 83년 83살 되는 날에 미국의 동지들이 버지니아에서 한 110명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빌리 그램 회사의 단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셨고 내년도에 CBMC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모신다면은 제 생각에는요, 그 양반이 미국 CBMC 회원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아들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회장님이 내일 내년도에 그 양반을 주강사로 모시고 한국 국회의원 중에 12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 다 초청하고 여러분 회사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10명씩만 초대하고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10명만 초대하면은 내년도 CBMC는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거기 부통령이 와서 간증하라고 하면은 두 가지요.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어. 50대 50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어떤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참 똑똑하다. 만약 그 양반이 노하면은 빌리 그램 목사님 아들한테 청을 넣으면 가능할 거예요. 왜? 2020년에 빌리 그램 목사 아드님이 서울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8년도에 오면은
자기 부흥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먼트 기회를 잊지 말고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CBMC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방종한다고 했습니다. 환상이 없는 단체는 자멸합니다. CBMC는 환상과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내천 선생이 그 비문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마포에 가면 외국인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제 눈을 끄는 것은 한국에 와서 1년도 채 못한 처녀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루비 켄드릭. 그분 비문에 무슨 글이 써 있는 거 하니 영어로 돼 있어요. If I had a thousand lives, I will give all to Korea.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나는 다 한국에 바치겠노라. 한국의 선교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면서도 한국 역사에, 한국 선교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들입니다. 7천여 명이 넘는 멤버가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오늘 저녁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네디가 여러분들은 나라가 무엇 것을 기대해보다기보다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대해보라고 했습니다. CBMC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향해 행진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MC가 새 역사를 창조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과 결단이 없는 모임이나 집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동파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촛불 시위, 5천만 우리 역사 민족 중에서 2%가 안 되는 사람들이, 100만 미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것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2% 미만의 사람이 98%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CBMC 새 역사를 쓰세요. 우리끼리만 내부에서 잔치하지 말고 이제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세요. 남북 통일을 가져오세요. 어느 광고사가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의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당신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30종류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결단력의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CBMC가 여기 모여서 헤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결단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도와주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라고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말까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할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였고 음악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하루는 공원을 지나가다가 흑인 동상을 보고 100년간
백인이 흑인을 동물같이 팔고 사고 확대한 죄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명예와 재산을 다 버리고 검은 대륙에 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 에버 슈바이처 박사를 낳은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임금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새 역사를 창조하려면 CBMC가 소망과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 오늘 찬양하는 거 은혜 받으셨죠? 포옹한 사람들은 논산훈련소 예배당 짓는데 10만 원씩 헌금해야 돼요. 우리 전 위원장 소금 장로님 내가 봤어. 어린아이가 포옹하는 거 100만 원 아니라 50만 원만 교회 헌금하세요. 저도 오늘 100만 원 헌금한다고 써냈어. 강사가 100만 원 여기 예배당 짓는다고 내가 써냈어요. 여러분들은 실업이냐? 나보다면 더 써내야지. 가난한 목사보다만 더 써내야죠. 아멘 안 한다. 돈이 아까운가 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오늘 논산훈련소 CBMC 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전편을 보시면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게 하나님 찬양하라는 뜻이죠. 시편 135편에서 50편까지 보세요.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시편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41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고통 가운데도 찬양하는 신앙, 바울사도의 신앙은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CBMC 회원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찬양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이 됐지만은 그 부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남편은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갔다 오면은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그러면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가 늘 애창하던 찬송을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을 하면은 남편이 부엌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발길로 걷어차고 머리채 챙기고 그럭저럭 살다가 보니까 딸이 하나 생겼어요. 얘는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넣어준다고 엄마가 개를 얻고 밥을 굶겨도 매를 맞아도 교회를 갑니다. 얘가 한 세 살쯤 되니까 주일학교에서 찬송 하나 배웠어요. 그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엄마 등에 엎여서 집에 돌아올 때 딸은 예수 사랑,
엄마는 내 모든 시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그 찬송을 부르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또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그럼 복회 들어가서 그 찬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6.25 동란이 나니까 남편은 인민군에 입대해서 중부전선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일개 분대 인민군이 미군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일사후퇴가 임박하니까 이 포로된 인민군들을 데리고 가느냐 총살하고 가느냐. 그런데 그 중에 인민군 하나가 서양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미군 장교 앞에 가서 십자가도 그려보고 합장도 해보고 아멘도 해보고 미군 장교가 이상해서 통역 장교를 부르더니 오늘 진짜는 우리가 데려가고 가짜는 그냥 여기서 다 총살시키고 간다. 한 사람씩 데려다가 한번 신앙 시험을 해봐라. 통역 장교가 시험 문제 뭐로 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를 시켜봐라. 찬송가 할 줄 아는 놈은 진짜고 찬송가 모르는 놈은 가짜니까 가짜는 다 총살시키고 진짜만 데리고 후퇴를 한다. 제일 먼저 불려나온 사람이 자기 마누라 교회 댕긴다고 때리고 늘 부엌에 가서 부르던 그 찬송이 자기 귀에 선합니다. 찬송할 줄 아느니까 할 줄 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오케이 하고 이쪽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후퇴를 해가지고 거제도 수용소에 갖다 놨는데 얼마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를 몽땅 다 석방해버렸어요. 그 길로 그분은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38선 부근 철책선을 붙들고 북역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보 경혜야, 너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지만 나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단다 하고 목을 놓고 울더랍니다. 찬양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제 CBMC가 새로운 역사를 쓰시려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괴로우나 어려우나 힘들어도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 신앙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 음악 목사를 수석 부목사로 그래서 그 음악 목사가 테너도 잘하고 지금은 포트워스 텍사스에 침례교 신학계 음악 교수로 가 있습니다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송 목사 음악 목사도 마누라하고 싸움을 좀 해 그러니까 곧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싸움이 멋지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싸움하려고 덤비면 자기는 찬송한대요. 무슨 찬송하나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 부르면 싸움이 싹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는 CBMC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세요. 그리고 잔악깨나 슬프나 외로우나 기쁘나 늘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성경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시편에 또 계시록에 새 노래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날 때는 6.25 동란 때예요. 1951년 제가 미 24사단 우리 학교가 폭격 맞았기 때문에 학교 갈 수 없어서 수원 형무소에 미군이 주둔을 해서 초콜릿도 얻어먹으러 갔다가 하우스보이로 채용이 된 거예요. 거기서 사진 카러 파월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나더러 너 미국 안 갈래? 인사로 하는 줄 알았는데 간다고 그랬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미국 학교에서 입학하라고 하는 그 서류가 와서
그 미군이 여기다 사인을 해라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다 써서 넣고 미국 학교에다 보냈는데 3개월 후에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영어도 제대로 못했죠. 우리 엄마 막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할 거고 나이도 어리고 제가 6.25 동란 날 때 16살에서 17살 올라갈 때 동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 그러니까 왜 안 가느냐? 영어도 할 줄 모르고 키도 작고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할 거라 내가 막내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 영어는 네가 미국 가면 배울 거고 키는 네가 가서 우유 많이 마시고 치즈 먹고 빠다 먹으면 잘하고 너희 엄마한테 내가 가서 허락 맡아줄게. 그리고 지프차 하나 갖다 대놓고 통역관 하나 싣고 나더러 지프차 타래요. 6.25 동란 때예요. 그 지프차가 우리 동네 시골인데 들어가니까 마치 맥가다 장군이 금이 환영하고 오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큰형님하고 통역하고 사진 파월스하고 마주 앉아서 할머니 아들 내가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킬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43살에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17살 돼야 다 되니까 한갑이 다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그 아이가 공부 다 하고 돌아오는 거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 사진 파월스가 우리 어머니를 정면으로 보시더니 할머니 제가 보니까 15년은 더 사실 것 같으니까 아들 공부하고 돌아온 거 보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15년 더 산다는 바람에 데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수속 밟아가지고 미국을 갔지요.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고 우리 어머니가 창호지 부적 두 장을 싸서 여기다 꼬매주더라고. 그 다음에 신발 주머니에다 흙 한 주머니를 넣어주시면서 외국에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이 걸린대더라. 네가 향수병이 걸리거든 난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 향수병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학교 딱 들어가니까 나더러 이 저 서류 보여달라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저희 학교가 폭격 맞아서 제 성적 뭐 다 타버렸어요. 내가 6.25 동란 때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학교 폭격 맞아서 제 서류가 다 타버렸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몇 학년 다니다 왔냐 그래서 중학교 4학년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그럼 중학교 3학년에다 넣어주면서 거기 가보니까 다 영어로 해요. 난 미군 부대에서 영어 많이 배운 줄 알았는데 내가 배운 영어는 다 욕하는 영어만 배워갖고 갔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말씀 못 알아듣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왔다. 엄마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내가 괜히 왔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때 유행되는 유행가도 불러봤는데 마음에 달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부른 노래가 뭐냐?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웃으려고 왔던 거,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베개로 잘 불렀어요. 위로해 보려고. 울려고 내가 왔던 거. 그냥 멋있어.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생이 와서 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영어로 패더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d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말씀 붙잡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정치하려고 그랬어요. 왜? 하도 우리 집은 버리밥만 먹어서 내가 장관 되거나 국회의원 되면 버리밥은 안 먹겠지. 내가 뭐 와보니까 김영진 장로 양반 유학도 안 했어. 근데 농림부 장관 해먹더라. 그건 나도 농림부 장관 되면 버리밥은 안 먹겠지. 그래서 정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반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야 너희 나라 너 아니라도 정치할 사람 많어. 너희 부모 너희 형제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신학하고 돌아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고등학교 졸업 맞고 신학교 간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가족 다 예수 믿지요. 형님들 다 장로되고 형수님들 다 권사되고 우리 조카들은 뭐 선교사도 가 있고 목사도 가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한 군인이 하우스보이 하나 데려다가 미국에 공부시켜서 다시 자기 나라 보냈는데 가장 저에게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다면은요 가난해요 그 사람도.
자기가 돈 꼬아가면서 내 학비를 대주고, 그러고 자기도 GI 매월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군인 갔다 오면 대학을 그냥 공짜로 보내주는데, 대학 졸업 맞고 자기도 공립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40년 동안 선생님을 했는데, 1979년 우리 큰애 요셉이가 신학을 간다고 그러면 너 미국 가서 신학해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내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성지에 가서 너희 한 바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라. 그때 제가 나 미국 데려다가 9년 동안 학비 다 대주고 옷 다 사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편지 썼어요.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성지를 가는데 크리스마스 휴가 때 같이 와서 한 주일 성지에서 지냈으면 우리는 여한이 없겠다. 그 양반이 답장을 하셨어요. 내가 네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아직 가장 침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를 안 받았는데 네가 요단강에서 나 침례를 준다면 내가 간다 그러더라고. 1979년 텔레비브 공항에 오셔서 우리가 나가서 모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 자동차 하나 빌려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되는 요단강에 커다란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거기 침례도 주고 세례도 주라고. 나 미국 데려다가 그 전쟁통에 공부시켜준 그분을 내가 데리고 침례 주려고 그 웅덩이에 들어가고 있어. 우리 집사람이 언덕에서 강둑에서 큰애가 딸아이가 막내 요한이가 11살 때예요. 아버지 나 아직 침례 못 받았는데 앙코 카로 파월스 하고 침례 받을래요? 그리고 쫓아 들어오더라고. 6.25 동남통에 하우스보이 하나 데려다가 믿는 학교에 보내서 9년 동안 학비 다 대주고,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요단강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요한이 침례를 줬습니다. 걔가 대전에서 지금 목회를 곧잘 하고 있죠. 자기가 개척을 해서. 사람으로서는 이걸 계획을 그렇게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그랬어. It's impossible with man,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십니다. CBMC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CBMC 멤버 중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CBMC 여러분들을 통해서 논산훈련소에서 새 역사가 창조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CBMC 대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